미식하 입니다. 미식하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캐시 슬라이더는 이제 앱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캐시를 조금씩 적립해서 모아가지고 사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리뷰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자꾸 반짝이는데 불빛이 형광등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라 방 안에 형광등 때문에 약간 반사되는 빛이 좀 있네요. 반사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찍으면 되겠죠? 네,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일단은 이제 개봉 한번 이렇게 이미 한번 개봉을 한 상태라 제가 네, 이미 한번 개봉 아마 이미 한번 제가 개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제 지금 잘 뜯기죠. 예,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상자에. 사실 비닐 포장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비닐 포장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져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꺼내보면은, 상자에서 꺼내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네, 본체죠. 어쨌든 이거하고. 이런, 예, 네, 이런 문제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캐시 슬라이드에서 16,500원 정도에 이제 지금, 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16,500원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충전 어댑터하고, 예, 이제 사용 설명서. 이제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한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귀걸이, 예, 귀에 이제 걸 때, 저 블루투스 이어폰이 귀에 걸때 쓰는 이제 귀걸이용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총 이제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사용 설명서까지 합쳐서 네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는 아주 이제, 예, 간단한 제품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 제가 한번 이제 와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리뷰하기 전에 이미 한번 뜯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예, 음질도 좋고 이제 통화 버튼도 있잖아. 이게 멀티 버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스위스 어쨌거나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스위스 뭐 이제 모노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되고 네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버전은 4.1 버전이고요. 예, 블루투스 버전은 4.1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잘안 보여서 그런데. 네, 이게 여기 마이크하고 헤드셋 부분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이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네, 이렇게 귀에 걸수 있게 이렇게 딱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죠. 귀에 걸수 있게 이렇게. 올 때는 여기 앞부분에 살짝 먼지가 살짝 끼어 있었는데요. 그거 빼고는 예, 새 제품 같아서 워낙 좋아가지고 충전 어댑터는 충전기는 이 부분에 있어요. 충전용 소켓은 이 부분에 있어요. 약간 예, 위쪽에 좀 있죠. 어쨌든 간에 충전기는 이제 5핀으로 쓰시면 돼요. 마이크로 그 스마트폰 이제 충전기 그 예, 그거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작긴 하지만 뭐 간단한 사용 설명서 이런 박스 부분도 작다는 게 스마트하게 약간 너무 딱 포장지가 약간 좀 예, 포장된 거 워낙 이제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깔끔하고 이제 조금 이제 수수료가 좀 붙긴 하지만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